네, 안녕하십니까. 25년 출제기 오치봉입니다. 예, 오늘 2019년 2월 24일, 예, 일요일이죠. 일요일 지금 3시 이짝저짝 됐네요. 예, 지금 점심 장사를 마치고, 한남대, 골목상권, 예, 골목상권들 전체적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며 우리 뻥치 패밀리 여러분한테, 실시간 오후 3시, 일요일 오후 3시 이짝저짝 시간에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또 오춘봉의 눈가입으로 한 바퀴 쭉 돌며, 예,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해드려야 합니다. 예, 한번, 예, 요 한남대 삼거리쯤에 서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신축 건물인 데까지 한번 쭉 걸으며, 함께,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예.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곳은, 예, 한남대 삼거리, 예, 삼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 굽네 치킨, 뭐 피자의 땅, 이 배달 전문점이죠. 이 피자의 땅이라고 전에 우리 한번 붐이 확 일어났었죠. 예, 붐이 확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그 브랜드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예, 빅스타 피자라고, 예, 빅스타 피자, 예, 이거는 좀 뜨는 브랜드. 이렇게 체인점들은, 예, 프랜차이즈죠. 예, 좀 뜰 때는 확 뜨는데 또 가라앉을 때는 참 정신없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무한리필, 예, 1인 13,900원, 예, 이렇게 뭐 소갈비살부터 여러 가지를 무한리필하고 있는데, 예, 전에는 여기 이 자리가 그 횟집이었습니다. 횟집, 예, 횟집을 대략 한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횟집은 문을 닫고, 지금은 무한리필집, 예, 무한리필집이, 예, 들어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한남대 밑에 삼거리 쪽인데요. 이 상권이라는 게 약간 이 변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북이 한남대 상권에서 한 10년 있다 보니까, 예, 이 상권의 변화, 항시 그 중심이었던 곳이 중심이 아니라 상권이 변동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 삼거리 이 상권은, 예, 전에는 좀 뭐랄까 번화가 쪽이었죠. 근데 지금은, 예, 현재 실시간 기준에는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기도, 예, 쪽갈비 전문점이죠. 예, 쪽갈비 전문점인데, 예, 여기도 이전에는, 예, 뭐 해물탕, 뭐 계속 한 6개월, 예, 6개월 정도 단위로 가게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 결국에는, 예, 이게 참 이 오춘목처럼 자영업을 준비하시면 이 처음 시작 아이템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시작을 잘못 드리면 참 어렵고 곤란한 현실 속에 바로 빠질죠. 예, 곤지암 소머리 국밥. 예, 이전에는 여기가 자스민 김밥, 예, 김밥 24시간 전문점을 한 10년 한 자리인데요. 지금은 이제 김밥집이 없어지고, 예, 소머리 국밥집으로, 바로 오픈했습니다. 예, 지금 안에 홀에 한 분 정도는 계시네요. 예. 그리고, 이거, 오봉자 사롱 있죠. 예, 오봉자 사롱. 이거 한참 유행했던 아시죠? 예, 뭐, 오봉자 사롱, 뭐, 말자 사롱, 여러 사롱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왜냐면 이 한남대 대학교 같은 경우는, 2,000원 내지 3,000원 이 포차 있죠. 예, 학사주점이라고 해야 되나? 예, 요런 게 엄청나게 오픈하면서, 이런 뭐, 조금, 중가 정도의 사롱 이런 업체들은 좀 많이 가라앉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만영 닭강정 체인점 앞에서 있는데, 예, 요것도 이제, 닭강정에, 예, 유행 한참 뜨는 그, 브랜드죠. 예, 만년 닭강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닭강정이 있죠. 예, 근데, 요렇게, 오춘봉의 이건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전체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 브랜드가, 뜨기 전에 시작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뜬 다음에 아니면 뜨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조금 늦었다고 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그때 되면 또 가라앉는 시기가 생각보다 일찍 오더라고요. 예, 요렇게 보면, 지금 제가 한남대 거리 메인통을 걷고 있는데요. 이렇게 2층, 3층, 4층을 좀 볼게요. 예, 국민 야시장, 예, 안주 2,900원. 예, 이렇게 보면 이런 가게들이 빼곡히 있습니다. 여기도 2층에 3구 포차 보이시죠? 예, 3,900원 안주. 2층, 3층, 4층에는 거의, 예, 이렇게 퓨전 포차라고 하죠. 한 2,000원에서 비싸게는 5,000원 정도 하는, 예, 여기도, 예, 별빛 청춘. 예, 요 별빛 청춘은, 예, 여기가 손님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저렴하게 안주를 하는데, 여기도 손님이 좀 장사가 되는 곳이고, 또 저 위에 대박포차라고 보입니다. 대박포차 4층에, 예, 대박포차. 요 대박포차도 한
한남대 쪽에서는 좀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대학가에서는 현재 실시간 기준입니다. 예, 실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시간 기준으로는 뭐 이렇게 만 원, 뭐 만 오천 원, 이만 원 이렇게 안주하는 그런 매장보다 한 2천 원에서 한 3천 원, 4천 원 이 저가 안주. 예, 사실 어떤 얼마큼의 마진을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하게 예,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가게들이 성업 중이에요. 아주 많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잠깐 걸으면서도 매 건물에 한 군데가 아니라 건물마다 최하 두 개 이상 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있습니다. 이거 뉴욕 야시장 여기도 시야에 예, 그 비슷한 컨셉이죠. 이렇게 영업 중입니다. 한번 이렇게 걸으면서 예, 그대로 코인 노래방이네요. 예, 대학가는 일반 노래방 아예 없습니다. 예, 아예 없고 다 이제 코인 노래방. 예, 500원에 뭐 한 두 곡 정도 뭐 이렇게 운영되는 이 코인 노래방이 실시간 현재 2019년 2월 24일 일요일 기준으로 예, 이렇게 많이 분포돼 있고 일반 우리가 이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노래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한두 개 없지 않아 있겠지만서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걸으면서도 거의 포장마차죠. 예, 다 저렴하게 안주 저렴하게 하는 포장마차들이 정말 많아요. 예, 웬만한 커피숍 양만큼 이 다 컨셉이 다 동일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안주 금액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거는 이제 한남포차인데 안주 금액이 써 있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뭐 작게는 3천 원, 4천 원, 여기는 그렇게 저렴하게 하는 곳은 아니네요. 예, 이렇게 한번 걸어서 이제 이렇게 메인 통을 지나면 이 골목 상권이죠. 아, 전체적으로 지금 일요일 날 낮 3시 짝짝짝인데 예, 한산하죠. 예. 원래 이때면 수강 신청 부대가 대학가가 엄청 좀 바쁠 때거든요. 근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아주 한산하네. 한산한 대학교를 대학가 이제 상권을 오춘봉이 예, 이렇게 걸으며 우리 뽕스뱀이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우스 브랜드죠. 이렇게 골목 상권에는 예, 자기만의 브랜드로 이렇게 커피숍 아니면은 뭐 치킨집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대번 예, 공기가 좀 많이 가라앉았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여기는 커피숍이네요. 예, 커피숍 이렇게 있고 자, 또 밑으로 걸으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동산하고 돈가스집 있네요. 지금 예, 한 팀 앉아서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골목 상권인데 이렇게 밑에 이제 고깃집이야 여기는 장사가 좀 되지만 이렇게 2층 3층들은 참 운영이 이 뭐 지방이라 그런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간 2층 3층 이런 매장들은 이 지방 대학 같은 경우 참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완전 메인 거리는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예,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예, 서울이나 이렇게 아니면 아주 대도시는 빼겠습니다. 예, 빼고 오춘봉인으로 이렇게 규모가 작은 지방 예, 지방 도시의 대학가 지금 오춘봉에 있는 예, 한남대 상권 예, 삼거리부터 골목길까지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한번 걸으며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는 예, 막창집을 지나서고 있는데요. 예, 지금 직원분이 대략 지나가면서 보니까 세 분 계시네요. 근데 손님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참 아이고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예, 오춘봉이 한남대 삼거리부터 이렇게 골목상권 또 더 나가서 신축현장 대학가라 오래된 집도 있죠. 이런 거를 바로 매입을 하셔서 뭐 이렇게 신축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뭐 어디든 그런 건축 부분 있겠죠. 예. 근데 근래에 한남대 쪽에 그런 신축 부분도 많이 일고 있는데 이쪽 끝에 좀 걸어 나가면 신축 건물인데 어떻게 지금 잘 성업이 되는지 아니면은 예, 점포가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오춘봉의 눈과 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대략 한 40m, 예, 제가 꺾으면 설명 안 드렸는데, 예, CU 편의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한,
거리상으로 한 40m 이짝저짝인데 나란히 두 개가 있다 보니 좀 상권이 겹치죠. 편의점도 겁나게 많고 그리고 또 이 커피숍, 아이고 커피숍 정말 많습니다. 커피숍도 정말 많고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 담고 있는 그 2,000원, 3,000원, 4,000원 정도의 안주값이 나오는 저렴한 컨셉의 포장마차의 학사주점이죠. 그 학사주점 포차도 대학가에는 정말 정말 많습니다. 이게 컨셉이 동일한 컨셉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겹치니까 이제 몇 군데가 잘 되겠지만 나머지는 참 어려운 상황에 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춘봉이 지금 한남대학교 삼거리부터 골목길까지 쭉 걸으며 우리 뽕씨 뱀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물 다 신축이죠. 원래 한 3년 내외 정도만 하더라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 주택이었습니다. 주택. 근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다 허물고 원룸들이 빽빽하게 빽빽하게 들어왔고 여기서 하나 부연 설명드리자면 제가 그 동건이 있죠. 동건이 그 라이브 때 같이 했던 동건이가 방을 구하는데 이렇게 원룸들은 많고 학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임대료가 한 7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한 뭐 200에 30, 35 요 정도 시세인데 지금 동건이가 100에 17만 원, 100에 17만 원, 관리비 3만 원에서 100에 20만 원 방을 계약서를 썼죠. 어떻게 된 게 이 과열 경직 때문에 돈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신축 신학대 삼거리 쪽으로 제가 걸어오려고 있는데 이렇게 다 임대 많죠. 이렇게 공실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공실들이 신축을 하더라도 너무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예전에 오춘봉이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공실들이 물론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눈에 띄게 공실이 많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축을 하면 이렇게 바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 신축을 하면 이제 뭐 편의점이 됐던 아니면 그런 프랜차이즈도 있죠. 이렇게 바로 들어오고 바로 공사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신축을 끝났는데도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에는 이런 신축 건물 1층 상권이죠. 1층 상권에 이렇게 바로 들어오지 않고 매장이 비어 있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한남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신축하면 사실 먼저들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들 와서 계약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현재 보면 그런 먼저 와서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 좀 이 공실 있는 상태로 이제 쭉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오춘봉이 작게 지금 한남대 삼거리부터 이쪽에 뭐 술집, 술집하고 골목길 상권, 그리고 끝으로 여기 신학대학교 삼거리 쪽에 신축 건물 상권까지 쭉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뭐 어떤 게 옳고 그름지는 없습니다. 근데 오춘봉이 여기 10년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권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가끔 시간을 한번 돌아야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떤 브랜드들이 들어왔는지 오춘봉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뽕씨 패밀리 여러분, 오춘봉 선주장사 끝내고 한 바퀴 이쪽에 한남대 삼거리부터 골목 상권 그리고 끝에 신학대 삼거리 상권까지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오늘 2019년 1월 14일 일요일 우리 뽕씨 패밀리 여러분 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 이따 저녁에 9시 이착저착 생방송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25년 술집 오춘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